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성입니다. 기타 데이터 관리 기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우실 내용은 이제 텍스트 나누기인데, 텍스트 나누기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를 나누는 건데, 우리가 엑셀에 입력을 할 때, 셀 단위로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면 텍스트 나눌 일은 없겠죠. 하지만, 한 셀의 텍스트를 이어서 입력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셀 구분에 맞게끔, 텍스트를 나누겠다 그런 뜻이에요. 가겠습니다. 워크시트의 한 셀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그 데이터들을 여러 셀로 각각 셀로 분리하는 기능이다. 그게 바로 텍스트 나누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범위에 포함된 행수는 상관이 없지만 열은 반드시 하나만 포함해야 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선택한 열의 오른쪽에 빈 열이 한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그 열의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덮어 쓰여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셀의 내용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바로 이런 경우에요. 지금 고객명 한칸 띄고 누적 포인트, 홍길동 100점, 곽영일 500, 이근철 300, 오미아 700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아예 여기다 고객명, 그 다음에 비에 완전 누적 포인트, 홍길동 100, 곽영일 500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입력을 이미 잘못한 경우죠. 이랬을 때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를 누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텍스트 나누기를 누르면 이제 텍스트 마법사 단계별로 들어가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구분 기호로 분리된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 형식.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파일 유형을 선택하라.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 또는 너비가 일정함이냐. 이걸 여러분들 1단계에서 작업한다.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됐죠? 다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공백이거든요. 탭이 아니고. 그러면 아래에 보시면은 고객명 누적 포인트 정확하게 나눠지죠. 그래서 마법사 2단계에서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기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마지막 3단계는 데이터 서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이냐 텍스트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도 되고 또 텍스트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날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각각의 셀에 맞게끔 데이터가 나눠졌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나누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숫자 같은 경우는 천 단위 기호도 줄수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좀 간단히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및 윤곽 설정 가겠습니다. 자, 구름 및 윤곽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필드를 그룹 단위로 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숨기거나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요약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그룹 및 윤곽 설정은 열 가로방향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을 묶고자 하는 기준 데이터는 무슨 상태? 정렬 상태다라는 거죠. 이 그룹으로 움직일 때는 항상 이 정렬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당연한 거겠죠? 그다음 그룹별로 계산되어야 되는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추가해야 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그룹인데 데이터 탭에 그룹, 그 윤곽선 그룹에 가시면 이제 그룹이 있어요. 이건 뭐 잠시 후에 보시면 되고 가겠습니다. 자, 그룹이라는 거 이거 뭐 직접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전산과 과별로, 그다음 전산과 평균이 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영문과, 그 다음에 이제 국문과, 이렇게 이제 과별로, 과별 평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는 건데, 이 그룹에 자동 윤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자동 윤곽을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왼쪽 위에 1번, 2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효과가 뭐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1번을 누르겠습니다. 1번 누르니까요, 전체 평균만 나와요. 2번 누르면요, 각 과의 평균만. 바로 이 효과입니다. 3번 누르면요, 다 나오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번. 그죠? 성명, 학과 합계만 나와요.
2번 누르니까 각 과목별로 커밀반, 엑셀, 액세스 다 나오죠. 이게 바로 그룹.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르니까 싹 감춰주고, 더하기 누르니까 다 보여주고, 얘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효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만 그룹 설정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문과만 또 그룹 설정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요. 됐죠? 바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룹 및 윤곽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윤곽 지워버리기. 됐죠? 또 윤곽 해제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윤곽 바로 됐네요. 근데 이제 윤곽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좀 알고 가실 게 뭐냐면, 얘를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윤곽에 8개까지 하위 수준 표시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말장난, 숫자 개념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윤곽 기호의 사용 방법은 부분합에서와 동일하다. 아직 우리가 부분합을 안 배웠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1번 누르면 전체 계산 항목 표시, 맞죠? 그 다음에 2번 누르면 그룹별, 3번 누르면 모든 데이터 다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르면 하위 수준 숨기는 거, 더하기 누르면 표시해 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룹 및 윤곽 설정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그렇죠? 2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하지만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좀 더 들으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2급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재에서도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강의는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급 시험 보시는 분들도 이 중복된 항목 제거는 2급 시험 출제 기준에 포함되진 않지만요. 그래도 좀 강의 들어두세요. 왜 그러냐면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는 방법 1급 대비하시는 분들만 아셔야 되고 2급은 모르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시험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안 하는 것뿐이지 기능은 아셔야죠. 2급이더라도.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중복된 항목 제거는 말 그대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 주는 기능이에요. 뭐 간단합니다. 얘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있고요. 지금 나나나 80, 50, 90인데 제가 이걸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나나나. 그죠? 똑같죠? 80, 50, 90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중복된 데이터 항목을 제거하겠습니다. 얘죠? 보세요. 중복된 항목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중복 값을 삭제하려면 중복 값이 있는 열 하나 이상 선택해라. 여기요. 자, 우린 지금 다 선택했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돼서 제거했다. 그래서 다섯 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확인 누르면 방금 전에 나나나가 없어졌죠? 바로 이 기능입니다. 엑셀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이용되는 기능이거든요. 중복된 항목 제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됐죠? 어렵지 않은데 왜 1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되게 재밌는 기능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복 데이터 제거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1급이에요.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 데이터가 정말 유효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검사해라 이거예요. 가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의 형식을 제어하거나 사용자가 셀에 입력하는 값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특정 범위의 날짜로 제한하거나 그럴 때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또 목록을 사용해서 선택 항목을 제한하거나 또는 양의 정수만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에 입력할 수 있거나 입력해야 할 데이터에 적용되는 그런 제한사항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거다. 됐고요. 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하지 못하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구성할 수도 있다. 뭐 같은 의미예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또 셀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해서 사용자가 셀을 선택하면 메시지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입력했다, 오류
우리를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효성 조건의 제한 종류, 정수, 그죠? 소수점 줄 수 있고, 목록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록의 데이터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길이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건 한번 직접 보실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A1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대시기호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연례자료를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유효성 검사 오면 이제 설정.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제한 대상을 모든 값으로 할 거냐, 정수, 소수점,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사용자, 지정. 됐죠? 이렇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이 셀을 선택하면 이런 설명이 나오게끔 하겠다, 이건 뜻이에요. 제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설명 메시지, 이거 다 입력해 놓은 거예요. 오류 메시지, 그 설정해 놓은 거에 벗어났다. 그러면 여기 스타일 보세요. 중지, 경고, 정보, 인포메이션.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입력 되는 거. 영문 전자냐 영어냐, 한글 전자냐 한글이냐, 현재 상태 유지냐, 입력되는 방법 환경을 갖다가 설정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전공을 선택하십시오, 해당하는 전공 과목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화학, 컴퓨터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됐죠.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설정에 와서 제한 대상을 목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본에서 아까 콤마로 입력한다고 했었죠. 화학, 컴퓨터, 윤리 쭉 입력을 다 해놨어요. 됐죠? 그 다음에 드롭다운 표시, 드롭다운 표시, 그 다음에 공백 무시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콤마로 구분해 주는 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읽음만 하셔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 설명드린 거고. 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었죠? 중지, 경고, 정보. 그 다음에 입력 모드. 그 다음에 셀 드롭다운 목록에다가 데이터 입력 제한 지정하기. 아까 보여드렸었죠? 목록에서 콤마로 구분한다는 거 쉼표 반드시 좀 알고 하시고요. 자, 이번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 이용 가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외부 DB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엑셀에서 외부에 있는 쿼리 파일, 이 쿼리라는 거 QURY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쿼리라는 건 질의 이런 뜻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이제 엑셀 시간에 배우실 건데 쿼리 파일을 실행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있는 새로운 쿼리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탭에 가시면 자꾸 제가 탭을 톱이라고 그럴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는데 액세스 가져올 수 있고 당연하겠죠. 만약 왜 그러냐면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이기 때문에 웹 텍스트 당연히 갖고 올 수 있고요. 뭐 기타 원본, 그다음에 기존 연결 당연히 가능하겠죠. 지금 여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잠시 후에 이제 화면으로 직접 보시면 될 텐데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확장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 액세스의 확장자 MDB는 2003, ACCDB 2007, 그죠? 그다음에 쿼리 파일이라든가 텍스트 파일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자, 액세스 파일 가져오기는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지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액세스, 웹, 텍스트, 기타 원본, 기존 연결 됐죠? 액세스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우리 매장 관리 누르고 열기.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선택한 매장 관리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매출 조회 이런 테이블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확인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할 건데 현재 통합 문서에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하라. 현재 표 형태로.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선택하라. 이 정도 선택하죠.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액세스에 있는 데이터를. 됐나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액세스 파일 가져오기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웹 쿼리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웹 문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인터넷 주소를 치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 클릭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 이웹 관련된 정보가 우리 시트로 들어와요.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새 쿼리 만들기. 쿼리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타 원본을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쿼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세 번째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불러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명함 관리 테이블. 그러니까 항상 액세스,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 안에는 테이블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테이블. 이제 액세스 시간에 다 배우시겠지만, 명함 관리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 그죠? 또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필터. 조건 주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정렬 순서를 주는 거예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 어떤 걸로 가져오겠느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저장 확장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데이터 되돌리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데이터 보기 또는 쿼리 편집. 그래서 위에 걸 선택한 다음에 마침을 누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해 줘라. 아까처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다 일련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쭉 해가지고 이제 주소까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미리 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쿼리 편집도 가능해요. 쿼리 편집도 가능하다. 쿼리 편집은 말 그대로 이제 쿼리 편집에 가서 쿼리를 편집하는 건데 데이터 탭에 연결, 모두 새로 고침에 연결 속성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마법사 가서 열 선택, 쿼리 마법사 열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쿼리를 편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새로 고침. 그죠? 우리 새로 고침이라는 개념이 업데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고침에서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 정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외부 데이터 속성인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이 화면에 요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의 연결의 속성. 선택한 다음에 외부 데이터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화 상자에서 바로 이 부분이요. 행번호 포함이라든가 여기 있죠? 열 선택, 열 정렬, 그 다음에 필터라든가 레이아웃 유지, 그 다음에 열 너비 조절이라든가 셀 서식 유지를 설정할 수 있다. 됐죠? 그 여부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울러 엑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든가 웹, 그죠?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타 데이터 관리 기능
마무리해 드리고요. 그 처음에 배운 텍스트 나누기하고 그룹 및 윤곽 설정까지만 2급이고 그 뒤에 중복 데이터 제거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유효성 검사 그 부분,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까지는 바로 1급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분분합 데이터표 데이터 통합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